최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CMB 나눔봉사단은 이런 폭염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료 급식소인 효심정을 찾아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윤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무더운 날씨. 이런 날씨에 많은 노약자들이 한끼 무료 식사를 위해 줄을 섰고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종종 어르신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고맙다는 인사도 전합니다. 그 인사의 대상은 바로 CMB 나눔봉사단.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웃음과 맛있는 식사를 위해 이번에도 어김없이 효심정을 찾아 무료 배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전부터 시작된 청소. 이곳을 찾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부터 효심정을 찾은 CMB 나눔봉사단은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른 채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나와서 되게 뜻깊은 것 같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당황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나의 작은 힘으로도 지역민들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쉴틈 없이 쌓이는 식판들. 힘이 빠질 만도 하지만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며 봉사에 집중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봉사활동을 미뤄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못했던 것들을 모두 해볼 수 있어 뿌듯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봉사활동 해보고 싶은 생각은 많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시작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할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도 이렇게 더운데 어르신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맛있게 드시고 이번 달도 이제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지속적으로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심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들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점점 봉사활동 지원이 끊기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봉사활동들이 끊이질 않고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올 때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하고 나면 아주 보람찬데 이렇게 CMB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뜻깊고 좋고요. 또 다른 기업체나 그런 데서도 CMB처럼 이렇게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매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CMB 나눔봉사단. 그들이 전한 건 단순 봉사가 아닌 웃음과 사랑입니다. CMB 뉴스 윤혁준입니다.